색소폰 학교 정강욱입니다. 오늘은 색소폰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. 먼저 색소폰을 불 때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합니다. 뭐 그냥 목걸이를 걸고 뭐 마우스피스를 끼고 뭐 리드를 세팅하고 그냥 그렇게 악기를 부는 것이 그냥 전부가 아니라 내가 목걸이를 얼만큼 잘 맞추냐, 그리고 또 얼굴의 각도, 그런 것들, 각도나 그 다음에 몸에 힘 빼야 되는 것들, 그리고 손가락에 힘도 빼야 되고, 되게 지금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찍고 넘어가기 위해서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지금 알토 색소폰을 쓰고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가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서서 연주할 때나 앉아서 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. 먼저 얼굴의 각도, 이 얼굴의 각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얼굴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거북목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색소폰을 딱 불 때 얼굴은 우리가 정면을 딱 바라봤을 때 딱 이렇게 딱 되어야 되거든요. 좀 평평하게 턱 좀 내리고 이렇게 돼야 돼. 너무 이렇게 턱이 올라와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내려가 있어도 안 되고 딱 정방에 딱 돼 있어야 되고, 요거의 기준으로 색소폰이 저한테 와야 돼. 그래서 얼굴 각도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목걸이를 이제 악기에 걸잖아요.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목걸이를 목에 걸어야 되니까 목을 줄을 이렇게 쫙 길게 풀죠. 이렇게.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부는 사람들도 있어요.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가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, 일단 앉아서 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악기를 딱 불었을 때 얘가 내 몸에 딱 붙어야 돼요. 밑에가 딱 붙는 상태에서 아래 입술에 입이 딱 와야 돼요. 이렇게. 지금 조금 낫죠? 그죠? 그럼 이렇게 입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. 이렇게. 그냥 봐도. 네. 사람마다 다르죠. 그러니까 이렇게 목걸이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악기가 나한테 오게. 네.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강의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위치와 패치 정확하게 눌러주시는 딱 하게 되면 됩니다. 목걸이 위치, 이 목걸이가 굉장히 중요하시고요. 그리고 이 목걸이가 이제 잘 보시면 제가 이제 봤던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여기 이제 목걸이 고리 있잖아요. 목걸이 고리가 이거 악기 목걸이 너무 싸구려 쓰시거나 쇠나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쓰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. 너무 좋지 않아서 목걸이에는 색소폰을 이제 맡겨줘야 될 이 친구잖아요, 얘가. 그러니까 이 목걸이는 최대한 좋은 걸로. 그래서 이 고리가 상하지 않고 이 악기가 빠지지 않게, 연주를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게 잘 고정할 수 있는 목걸이를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. 목이 일단 아프면 안 되죠. 목이 아프면 안 되고, 뭐 이쁘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, 하여튼 이 목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목걸이 좋은 거 쓰시고, 그 다음에 이 고리 안 다치게 고무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가 되게 좋고,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 쇠를 갈아먹지만 않는 재질이 괜찮아요. 예. 저 같은 경우는 제 후배 중에는 이거 이렇게 계속 하다가 뺐다 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파여가지고 악기 이게 떨어뜨렸던 사례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목걸이 고리 이게 좀 튼튼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목걸이 이렇게 딱 걸쳤죠.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목 자체에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건 거잖아요. 그래서 내 몸에 힘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.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거울로 딱 보시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있고, 어떤 분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도 있고,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숨 쉬듯이 한숨 한번 쉬어볼 때 하면 몸 편안하게 쫙 내려가 있잖아요. 그쵸? 악기 볼 때도 마찬가지로 꽉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몸에 힘 빼는 거,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. 서서도 마찬가지예요. 서서도 마찬가지고 몸에 힘 쫙 풀어주시고 어깨에 막 이렇게 올라가고는 안 돼요. 그래서
편안하게. 네, 그래야지 다른 데 아프지가 않거든요. 몸에 힘 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악기를 불잖아요, 그렇죠? 이게 다른 악기를 딱 부르려고 하는데 손에 막 힘이 막 넘쳐나셔가지고 이 악기에도 그렇게 힘을 많이 주시는 게 있는데 절대로 손가락에 힘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악기 누르시면 안 돼요. 누르시면 여기 안에 이제 키 담보 사이 보시면 얘가 이제 담보거든요. 약간 얘가 이제 고무 재질로 돼 있어요, 이렇게. 근데 얘가 이렇게 찢어져요. 너무 세게 누르거나 이러면. 네, 너무 세게 계속 그렇게 힘으로 누르게 되면 키 밸런스도 계속 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찢어지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시죠. 그러니까 절대로 손에 힘 무조건 빼시고 그래야지 테크닉도 되게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손가락에 힘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걸이. 네, 목걸이 위치. 그 다음에 악기가 딱 평평하게 와야 돼. 막 마우스패스 막 이렇게 끼셔도 내 고개가 이렇게 돼 있거나 그쵸. 막, 여기가 막, 뭐 이렇게 돼 있거나,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. 네. 그리고 내가 막 악기한테 가면 안 되고, 악기가 나한테 오게 해야 되는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. 하나 더 말씀드리면, 딱 섰을 때, 딱 쓰셨을 때, 다리는 한 11자, 어깨 넓이 정도 딱 벌리시고, 이렇게 연주를 좀 하시면 좋고, 앉았을 때는, 앉았을 때 악기 조금 이거 말씀 더 드리면, 악기가 어디 뭐 의자에 밑에 여기 이렇게 닿으면 안 돼요, 이렇게. 그래서 항상 이 악기를 좀 떠주셔야 돼요. 이렇게 이게 밑에가 아무것도 없이. 저도 밑에 의자 보면 뻥뻥 뚫려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조금 의자 한 반만 앉으시고, 네, 이렇게 딱 돼있고. 그리고 악기 절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. 드시면 안 되고, 악기는 그냥 목걸이 걸어주셔야 되고, 절대 악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. 네,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색소폰의 기본 자세. 너무 중요한 강의였는데,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색소폰의 기본 자세만 잘 잡아도 첫 스타트 너무 좋게 악기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,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